경찰이 이용구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마무리했습니다. 수사관의 이탈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오늘 많은 조가신 분들은 시작은 요란하게 하더니 꼬리가 굉장히 뱀의 꼬리였다. 용두 3위를 비꼬아서 용구 3위라고 비판한 언론들도 많습니다. 경찰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사건 담당자 등은 사건 처리 당시 이 전 차관이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사람이었던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12월 19 언론 보도 이후 평범한 변호사로 알았을 뿐이라고 서울청에 보고하였습니다. 관련자 대통화 내역 총 8천여 건을 분석하였으며 사건 처리 기간 중 경찰 고위 간부나 서초소장 이하 사건 담당에게 통화 내역을 발견할 수 없었으며 모든 대상자는 외압 청탁 영향 행사에 대해서 그런 사실 없음을 진술하였습니다. 결국 담당 수사관 한 명만 이용구 차관이 누구인지 검색해서 알고 있었는데 위에다 그 사실을 숨긴 채 일을 그렇게 진행했다는 겁니다. 윗사람들 누구도 보고받지 못하고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과연 경찰의 이 말 사실일까요? 함께 보시죠. 청탁과 외압은 없었다. 진상조사단 발표. 이미 경찰의 거짓말은 여러 건이 들통났죠. 예컨대 이용구가 누군지 몰랐다라는 것도 거짓말이었고 상부에 보고한 적 없다라는 것도 거짓말이었고 현장 경찰관이 특가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청장까지 고위 관계자까지 나와서 특가법에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던 부분도 일선 경찰청의 판단도 경찰이 공개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공개된 바 있었죠. 자, 단독 일탈로 그 경찰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A경사의 문제라는 겁니다. 실무자 한 명만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고 상급자들은 모두 다 면죄부를 받았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꼬리 자르기란 비판 나왔고요. 참여연대에서도 꼬리 자르기다. 경찰 지휘라인 통합 외합 청탁 있었는지 추가 조사나 수사를 확인해야 한다라는 강한 의심의 눈초리가 이 경찰의 수사 발표에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담당 수사관 한 명만 꼬리 자르기다. 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이유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경사의 보고라인 서초서 간부들 휴대폰 포렌식 결과 통화 내역을 일부 삭제했다라는 것 우리들은 알고 있죠. 국민들은 일부는 안티 포렌식 앱까지 설치했다. 이미 다 조치를 해놓고 나서 경찰의 진상조사가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고서는 통화한 사실 없네 이렇게 발표한 거예요. 그렇다면 서초서 간부들은 왜 통화 내역을 일부 삭제했을까요? 그렇다면 왜 일부는 포렌식이 안 되게 앱을 설치해놨을까요? 폭행사건 사흘 뒤 이용구 공수처장 후보 거론 인물 알고도 허위 보고를 했다라는 거죠. 윗선 간부들은 송치해서 제외됐다. 서초서 서울청 생활안전과 부서 간 비공식 정보 공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정식 보고가 아니다라고 경찰은 단정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무언가들을 삭제했던 것을 봤을 때 삭제 패턴이나 분량으로 볼 때 의도성이 발견되지 않는다라고 자의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이게 끝! 이재명 기자. 이거 어떻게 믿어요? 글쎄요. 그러니까 지금 경찰에서 한 5개월 가까이 조사를 한 거죠. 5개월 가까이 조사를 했고 관련자들에 대한 뭐 휴대전화라든지 또 PC라든지 다 이제 포렌식을 해서 자료를 들여다봤는데 일부 데이터를 복구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복구된 데이터를 봤을 때 어떤 뭐 외압이라든지 또는 은폐를 위한 어떤 정황들은 없었다. 지금 이게 이제 어제 경찰 발표죠. 그러니까 가장 큰 축이 결국은 이제 담당 수사관이 있고 그 위에 팀장이 있고 그 위에 과장이 있고 그 위에 서장이 있습니다. 이 어쨌든 뭐 은폐가 이루어지려면 이 네 명 사이에 그리고 회유나 뭐 어떤 압력이 있었든지 네 명 사이에 오갔겠죠. 근데 네 명 사이에 그런 것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게 지금 경찰 조사고 다만 지금 형사 팀장이 휴대전화를 데이터를 삭제하면서 다시 복구하지 못하게 안티 포렌식 앱을 깔았다는 겁니다. 글쎄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까지 해서 뭘 숨기려고 했을까요? 그런데 어쨌든 경찰은 일단은 복구된 것만 봤을 때는 그런 게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과연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안에 또 있는 게 여러 차례 거짓말이 이미 확인됐죠. 경찰의 거짓말. 그렇죠. 얘기하는 것처럼 영상을 봤지만 일단 담당 조사관이 못 본 걸로 하겠다라고 본인이 얘기했든 아니면 그걸 욕을 받았든 일단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도 묵살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변호사가 누군지 알면서도 이용호 변호사가 공수처장으로 거론된 인물인지 알면서도 보고하지 않았다라고 했지만 일단 보고가 됐고요. 그러니까 여러 차례 거짓말이 왜 있어야 됐는지 그러니까 어제 조사에서는 글쎄요 기계적인 조사에서는
특정한 어떤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이 수많은 의혹들에 대해서 충분히 해명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사로 끝내야 하는가 이런 의문점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걸 어떻게 믿냐라고 제가 바로 물어봤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미 국민들 사이에서는 경찰의 거짓말과 관련돼서 의문점이 쌓아질 대로 쌓아졌는데 이 같은 수상한 행적들에 대해서 이게 윗선의 외압이나 수사가 없었다라는 설명이 경찰은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내놔야 하는데 그런 게 없었다라는 거죠. 뭔가 부실하다는 거죠. 그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는 거죠.